자, 여러분, 이제 그 어제가 제58회 이제 한국사 능력검정 시험이었습니다. 그 이제 보통 이제 한 능검이 이제 그 토요일날 보통 치죠. 토요일날 아침에. 자, 그런데 이제 1년에 딱한 번씩. 자, 아마 뭐그 토요일날에 그 시험 치기 어려운 분들을 위한 뭐 배려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일요일날 이제 시험을 쳤습니다. 이제 지금 이제 작년 올해 계속 한 능검이 이제 1년에 6번 치고 있죠. 자, 이번 한능검은 어땠을까요? 제가 봤을 때는 만만치 않습니다. 느낌상 보면 지금 한국사 능력검정 시험 그 심화가 난이도가 살짝 좀 올라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그 야매로 공부하신 분들한테 결코 80점 이상 쉽지 않다. 이 공부 좀 정석대로 좀 하셔야 됩니다. 그, 물론 이제 뭐 50문제 중에서 그, 이제 거의 뭐 문제은행식으로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문제. 좀, 뭐좀 기존 기출에서 이제 안 봤던 문제는 잘 해야 한 대여섯 문제 정도. 한 대여섯 문제 정도 나오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거의 8, 90% 이상은 전부 이제 기존 기출에서 살짝 바뀌어서 이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한능검은 뭐 최근 한 4, 5회 정도 기출만 잘 봐도 뭐 초고득점은 어렵지만 뭐 70점대 후반 80점 그 정도는 가능한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이제 그래서 이제 뭐 기출이 반복되고 그다음에 이제 이번 그 58회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난이도적으로 봤을 때 이제 그렇게 쉽진 않다. 여러분들이 이제 70점대 후반 80점 정도는 이제 뭐 많은 분들이 받았겠지만 90점대 이상 고득점은 좀 쉽지 않았을 것 같아. 그런 생각 좀 들어요. 자, 그다음 이제 자 여기 한번 보실게요. 요 대단원별 분류는요. 지금까지 공식이 좀 많이 깨졌습니다. 전근대사는 거의 비슷해요. 이제 그 제1단원 그 통일신라 발해까지죠. 자, 여기는 이제 9문제 19점. 요건 이제 기존 그 비중하고 똑같습니다. 그다음 이제 보통 고려에서 7문제, 8문제 정도 나오는데 이번에 고려에서 한 문제 좀덜 나온 것 같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 뒷부분, 요 기타에서 이제 이번에 좀 많이 나왔어요. 그다음 이제 그리고 조선시대는 보통 12문제를 내죠. 많으면 13문제까지 내는데, 이 조선은 지금 11문제를 냈습니다. 11문제를 냈고요. 자, 그다음 이제 이번에 좀 특징적인 게 뭐냐면은 여기가 이제 개화기죠. 여기가 일제강점기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평소보다 한두 문제 정도씩 적게 나왔습니다. 보통 이제 여기서 7, 8문제, 여기서 7, 8문제가 거의 고정적으로 나오는데 이번에는 여기서 6문제, 여기서 5문제. 특히 독립운동사에서 너무 좀 심하게 좀 적게 나온 것 같아요. 대신에 현대사는 보통 4.5문제거든요. 4문제 나올 때도 있고 5문제 나올 때도 있는데 이번에 현대사에서 5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곱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대사가 이번에 뭐 이게 뭐 진짜 무슨 의도적인 건지, 그다음에 이제 아니면 이제 어떻게 내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건지, 요건 이제 한두 번 정도 더 쳐봐야 알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아무튼 간에 지금까지 비율이 좀 깨진 건 사실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전근대사와 근현대사 중에서도 그러니까 요 비율 5.5대 4.5, 요 비율은 얼추 맞아요. 그다음에 이제 이번에 무엇보다도 특징적인 건 기타 주제. 요건 이제 여기 있는 이 여섯 개 단원에다가 넣기가 어려운 주제들이죠. 요게 다섯 문제나 나왔습니다. 그뭐 보통 이제 한두 문제 나오죠, 여기서. 이번에는 이제 세시풍속 중에서 삼진나를 물었는데 그건 좀 무시하자 이거야. 뭐 솔직히 그거는 이제 정통 한국사 문제는 아니죠. 그다음에 이제 이번에 그 뭐가 나왔냐면은 46번 문제가 이제 역대 왕의 호칭인데, 요거 문제하고, 그 다음에 이제 47번 문제, 그 역대 시대별로 그 노비 신분에 대해서 물었죠. 그래서 이제 요두 개는 뭐 요런 걸 이제 우리가 이제 통사라고 하죠. 그러니까 여러 시대에 걸쳐진 주제들을 묶어서 낸 겁니다. 보통 이제 이런 문제가 한두 문제 있긴 있죠. 그런데 이번에 이제 그런 문제가 두 문제가 있었고요. 그래서 제가 요걸 이제 기타 주제로 분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리고, 49번 문제는 역사 속의 지명. 요, 나주를 물었죠. 그런데 역사 속의 지명은 보통 이제 한 문제, 두 문제 꼭 내요.
꼭 냅니다. 그 다음 이제 50번은 요건 이제 독도에 관련된 문제죠. 그래서 사실 뭐 독도에 관련된 문제도 이제 여기는 6단원에서 보통 요 4단원에서 보통 이제 넣어서 다루지만 이번에는 이 독도 관련 문제가 여러 단원에 걸친 사실들을 이제 그렇게 해서 문제를 만들었기 때문에 따로 분류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딱 봐도 이제 뭐 어떻습니까? 기타 주제가 좀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역사 시대 이제 여러 시대에 걸친 사실들을 묶어서 이제 문제를 낸다든가. 그다음 이제 세시풍속 요건 뭐 가도가다가 문제가 나온 적이 있죠. 그다음에 이제 그리고 이제 그 역사 속의 지명 뭐 그런 걸 이제 낸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기타 주제가 이번에 유난히 좀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제가 뭐 사실 그 다 설명을 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주요 문제를 좀 여러분들이 좀 어려워했을 법한 문제를 보면 뭐 대충 이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 중에서요 한 두세 문제 정도는 정말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것이 여러분들이 그냥 뭐 한 80점 정도는 한 일주일 2주일 빡세게 공부를 하면 80점 정도는 맞을 수 있었겠다 싶습니다. 그런데 90점 이상 고득점은 만만치 않습니다. 그거 좀 감안을 좀 하셔야 되고요. 자, 그래서 이제 앞면에서 뭐 1번 뭐 요거 신석기 시대, 그다음 이제 2번 고조선 뭐 이거 다 좋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그리고 뭐 3번은 이제 그 신라와 백제 사이의 결혼 동맹물었어요. 뭐 요런 것도 다 여러분들이 잘 할 수 있는 주제들이죠. 그다음 이제 그리고 4번은 대가야 물었고요. 자, 요런 문제들은 다 기본적인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5번 문제는 안시성 전투를 물었죠. 안시성 전투가 연표상으로 어디쯤 들어가야 되겠냐? 그렇게 물었습니다. 뭐 다 잘 아실 거예요. 자, 문제는 6번입니다. 자, 요 6번요. 요거 쉽지 않습니다. 이게 만만치 않은 문제입니다, 이게. 물론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를 정석대로 하셨으면, 6번 문제 잘 풀죠. 특히 이제 공시생들. 공시생들은 이런 문제 잘 풉니다. 그런데 이제, 뭐 수능 그 준비하면서 이제 한능검 치신 분들은 이런 문제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공부 정석대로 하셔야 되거든. 자, 6번 문제를 가만히 보면 어떻습니까? 가가 지금 가가 이제 이게 뭐냐면은 그 결국 660년에 나당연합군이 그 사비성을 함락시키고 백제를 멸망시킨 그 장면이에요. 그 장면입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이게 660년입니다. 그 다음 이제 나는 뭐냐? 자, 나를 봤으니까 요건 이제 백강전투입니다. 백강전투. 자, 663년에 있었던 그 백강전투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문제는 가와 나 사이를 물었기 때문에 상당히 좁은 지역을 물었어요. 그러니까 이거 뭐 진짜 여러분들이 연도를 알아라고 하는 문제는 아니죠. 스토리죠, 스토리. 요 사이에 스토리를 여러분들이 맥락을 좀 알고 있냐? 그걸 묻는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백제가 멸망하고 나서 백제 부흥운동이 사방에서 일어났죠. 그 백제 부흥운동을 일으킨 사람이 뭡니까? 주류성에서 복신과 도침이죠. 그래서 이제 이 3번이 스토리상 요 사이에 들어갈 수 있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그런데 뭐 100번 양보해도 6번 같은 문제는 정석대로 공부한 사람들은 뭐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지만 뭐 이게 좀 그 한능검을 조금 이제 그 만만히 보고 거의 뭐 운전면허 시험이라고 생각하고 좀 이게 날치기로 공부하신 분들은 이런 문제 좀 쉽지 않았을 거다. 뭐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그 다음에 7번 문제는 요건 뭐 그 통일신라의 경제를 묻는 문제고 그 다음 이제 그리고 8번 문제는 뭐 정혜공주, 자 정효공주 그러니까 이제 발해를 묻는 거고 뭐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다음 이제 9번 문제는 그 유명한 이 927년의 공산전투죠. 쉽게 말하면 이제 후백제 왕이었던 견훤이 자 군사를 이끌고 신라로 쳐들어가서 이제 경혜왕을 살해하고 그다음 이제 경순왕을 옹립하고 그때 이제 신라는 고려 왕건한테 도움을 청하고 이 후삼국 경쟁에서 가장 중요한 장면이 바로 이 927년 이 공산전투의 배경이 되는
이 공산전투의 배경이 되는 그 경혜왕을 포석정에서 살해한 그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다뤘는데 뭐 여러분들이 잘 하셨을 겁니다. 뭐 이런 거는 좀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 이제 10번 문제는 요거는 이제 그 신라 하대 선종불교가 유행하고 있는 신라 하대를 물었고요. 자, 그래서 이제 잘 하셨을 거고 11번 문제는 이제 경학박사, 의학박사. 자, 요거는 이제 그 고려 6대 성종이죠. 그래서 6대 성종 묻는 거니까 요것도 뭐 잘 하셨을 거고. 그 다음 이제 12번은 요건 이제 후지도감 나왔으니까 이건 고려의 사이시책 묻는 거죠. 고려의 사이시책 묻는 거니까 요것도 여러분들이 잘 하셨을 겁니다. 그 다음 이제 그리고 13번 문제를 보시면 요건 이제 그 이 몽골의 침략, 이게 몽골의 침입. 그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것도 여러분들이 잘 하셨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리고 14번에 이제 주전도감이 나오죠. 이 주전도감이라고 하는 게 이제 그 고려 숙종 때 자, 의천의 건의로 이 주전도감을 설치하고 이 주전도감에서 이제 은병, 그 다음에 이제 해동통보, 해동중보, 사만통보 등의 여러 화폐를 주조를 했죠. 그러니까 결국 고려시대의 경제 상황을 묻는 거니까 뭐 여러분들이 큰 어려움이 없이 푸셨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리고 뭐 15번은 뭐 이규보의 동명왕편 말하는 거니까 패스하고. 그 다음에 16번은, 자, 요거는 뭡니까? 고려 귀족 문화의 정수. 이제 고려자기. 상감청자, 비색순청자. 이 고려자기를 고르라는 겁니다. 사진에서. 뭐, 그럼 요건 잘 아셨을 거고. 그쵸? 그 다음에 이제 17번은 고려말 조선초. 자, 고려가 무너지고 조선이 건국되는 그 과정이죠. 그래서 이제 뭐 그것도 여러분들이 잘 하셨을 거고. 그다음 이제 그리고 18번은 뭐 계약주라고 하는 결정적 힌트가 있으니까. 요건 이제 일본과의 관계를 묻는 거죠. 자, 일본과의 관계를 묻는 거니까 쉽게 여러분들이 고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다음에 19번은 이제 농사직설 서문이죠. 자, 농사직설 서문이니까 결국 세종 시대를 고르라는 거니까 요건 뭐 여러분들이 제일 잘하는 스타일의 문제가 요런 문제죠. 그 다음 이제 20번은, 자, 요건 뭡니까? 국왕직속 특별사법기구. 자, 의금부 묻는 거죠. 의금부. 그래서 이제 요것도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이 잘 하셨을 거고요. 그 다음에 21번은 요건 이제 훈련도감 묻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훈련도감을 묻는 거니까 요것도 쉽게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이 22번 같은 문제 있죠. 요런 문제는 그렇게 아주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사실. 역시 이제 22번 문제도 가와 나 사이를 물었죠. 자, 한번 같이 한번 보실게요. 가가 지금 뭡니까? 이게 이괄은 아니죠. 인조반정 바로 직후입니다. 이게 이제 연도로 따지면 여러분들이 연도는 아실 필요는 없지만 1624년, 그러니까 인조반정 이듬해 일어난 사건이 바로 이괄은 아니죠. 요 이괄은 아니 정묘호란의 직간접적인 배경이 되는 사건입니다. 그 다음 이제 나는 지금 뭡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영화 남한산성 보셨으면 잘 아실 거예요. 자, 요거는 이제 1636년에 있었던 그 병자호란이 있죠. 그 병자호란에서 우리가 이제 결국 자 항복하게 되는 이야기죠. 그래서 자 지금 이게 언제냐면은 1636년 겨울 12월이죠. 음력 12월. 그래서 이제 인조의 어가가 자 남한산성으로 이제 피난을 가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요 사이에 있었던 걸 고르라는 거예요. 자, 요 사이에 있었던 거는 동남 1번이죠. 정봉수와 이립이 자 의병을 일으킨 게 이게 정묘호란 아닙니까? 자, 요 이괄의 난이 정묘호란의 배경입니다. 정묘호란이 병자호란 9년 전에 있었던 사건이거든. 그렇죠? 자, 그래서 사실은 22번 같은 문제도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대충 눈대중으로 풀기 어려워요, 이런 문제. 조금 난이도가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공부를 좀 정석대로 좀 하셔야 풀 수 있는 그런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죠. 됐죠? 자, 그 다음에 23번은 이제, 요건 이제 연행사. 그 청과의 무역을 말하는 것이고요. 만상 뭐 이런 힌트가 있으니까 쉽게 여러분들이 이제 청과 관련된 걸 고르면 되니까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4번은 여러분들의 전문 분야. 뭐 영조, 정조 맨날 시험에 나오잖아요. 자, 영조가 되겠습니다. 영조의 균역법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25번은 제가 여기다가 올릴까 말까 했는데 뭐 그 정도는 아니죠. 여러분들이 향리인지 쉽게 뽑아줄 수 있겠죠. 지방행정실무를 담당했다. 요 표현으로 봤을 때 이들은 향리가 되겠습니다. 자, 연조기감 가지고 향리인지를 알아주면 그건 또 고수죠. 자, 그런데 뭐 그거 말고도 연조기감 말고도 지방행정실무를 담당했다고 하니까 이게 향리겠죠. 자, 그렇게 받으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 이제 26번은 요건 뭡니까? 병인박해. 그러니까 이건 천주교 박해죠. 그러니까 1, 2, 3, 4, 5번 중에서 천주교를 고르란 소리입니다. 천주교를 고르란 소리니까 동그라미 2번은 요건 이제 동학이고. 그 다음 이제 동그라미 3번은 요건 이제 그 원불교. 원불교가 되겠고요. 그 다음 이제 동그라미 4번이 요게 대종교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정답이 5번이고요. 자, 그 다음에 갑니다. 자, 27번은 요건 이제 정약용 묻는 거죠. 뭐 쉽게 정답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28번 문제는 요건 뭡니까? 자, 요거는 이제 그 흥선대원군 직공기에 이제 만동묘 서원을 철폐했으니까 그걸 묻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어렵지 않게 풀 수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29번 문제는 동학농민운동을 맨날 문제를 이렇게 내요. 결국 뭡니까? 동학농민운동의 전개 과정을 묻는 문제죠. 전주성 점령이 4월 27일. 그 다음에 우금치에서 패한 게 11월. 그러니까 요 사이에 들어가는 걸 고르라는 거예요. 뭐 당연히 1번이 정답이겠죠. 동그라미 2번에 황토현 전투나 동그라미 3번에 고부 백산에서 4대 강령을 발표했다. 요건 전부 2번, 3번은 요건 3월 봉기 당시에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주성 점령 바로 뭡니까? 몇 주 전, 한 달 전, 그때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렇게 받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이제 문제는 30번입니다. 저는 사실은 30번 제일 어렵다고 봐요. 여러분들한테 아마 30번은 왜냐하면은 여기서 이제 한성전기회사까지는 여러분들이 뽑아줄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한성전기회사가 1898년에 설립됐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되죠. 물론 이 문제를 야매로 푸는 방법은 있어요. 어떻게 푸냐? 무슨 상황 이후에 사실로 옳은 것은 이렇게 내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탐구자료 볼 필요도 없죠. 선택지 1, 2, 3, 4, 5번 중에서 제일 뒤에 있는 놈을 고르면 돼요. 그게 경부선 철도 개통 아닙니까? 경부선 철도가 1905년 1월 1일 날 개통됐거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1번의 광해원 갑신정변 몇 달 뒤에 설립된 최초의 근대식 왕립병원이죠. 1885년입니다. 그 다음에 한성순보 1883년이죠. 기기창 1883년입니다. 우정총국 1884년에 설립됐죠. 요게 갑신정변의 배경이잖아요. 자, 그런데 요 30번 문제는요. 사실 100번 양보하더라도 이 평범한 뭐 예를 들어서 뭐 수능으로 공부한 사람도 요즘 수능이 워낙 쉽기 때문에 이런 문제 어려워할 거예요. 이게 여기까지 안 들어갔을 거예요. 이 30번 문제가 조금 쉽다고 느낀 사람들은 그냥 공무원 시험 준비하는 사람들은 이런 문제 쉽죠. 근데 그게 아니라 평범한 고2, 고3들은 이런 문제도 좀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좀 어려워하지 않을까. 일반인들은 더 심하죠. 한국사 지금까지 한능검 이거 따려고 억지로 공부하는 사람들은 30번 문제 같은 건 어려워하죠. 자, 요거는 이제 왜냐하면은 상당히 구체적인 사실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31번은 요건 이제 그 군대 해산 조치기니까 뭐 그건 뭐 쉽게 여러분들이 풀 수가 있었을 거고. 그 다음 이제 32번은 요건 뭡니까? 결국 지금 묻고 있는 게 뭐예요? 그렇죠. 태양력 도입이라고 하기 때문에 이건 을미기역을 고르라는 소리예요. 1, 2, 3, 4, 5, 1, 2, 3, 4, 5번 중에서 을미기역 때 그때 있었던 걸 고르라는 소리예요. 그렇게 받으시면 되겠고요. 33번 문제. 자, 요건 이제 하와이 이주, 이 하와이 이주와 관련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하와이 지역에 있었던 민주운동을 고르라는 거니까 박영만이 중심이 된 대조선 국민군단 그걸 답치셔야 되겠죠. 그렇죠? 뭐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뭐 공부를 좀 하셨으면 이런 건 절대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제 34번 보시면 자 요거는 뭡니까? 문화통치 말하는 거죠. 문화통치. 그렇죠? 문화통치 말하는 거니까 자 문화통치가 나오게 된 배경이 뭐냐? 뭐 3.1운동이죠. 그래서 쉽게 풀 수가 있는데 자 35번 보세요. 이거 정석대로 공부한 사람들이 아니면 이거 조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35번에 여기서 제일 빠른 게 뭐냐면은 이 석주 이상용 선생이 그 1925년에 이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제2차 개헌을 합니다. 자, 제2차 개헌을 하는데 뭐로 개헌하냐? 기존의 대통령 중심제를 이승만을 탄핵하면서 대통령 중심제를 국무령 중심 그 체제로 바꿔요. 그리고 그 초대 국무령이 누구냐면 석주 이상용 선생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가가 지금 언제냐면은 1925년에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모습이에요. 그 다음에 나는 대일본 선전포고는 이건 태평양 전쟁 발발 직후죠. 태평양 전쟁 발발 며칠 뒤에 우리가 충칭 대한민국 임시정부 시절에 이걸 발표를 했죠. 그 다음에 다는 뭐냐면은 중일 전쟁 발발 이후에 이제 우리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이제 상하이 난징을 떠나서 중국 대륙으로 자 떠돌 때입니다. 그러니까 연도는 여러분들이 안 외워도 되지만 스토리상 가 다음에 자 다로 가야 되겠죠. 이 다가 이게 중일전쟁 이후의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모습이니까 그 다음 이제 나로 가야 되겠죠. 이 나가 1941년 태평양전쟁 발발 직후의 모습이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뭐 정확하게 연도를 애워서 푸는 문제는 아니에요. 이게 이제 이 대일본 선전포고가 왜 나오게 됐냐. 태평양전쟁이 발발한 직후에 나왔다. 그거 알면 돼요. 자 그리고 창사에서 광저우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이제 근거지를 옮겼다. 왜 그러냐? 이게 중일전쟁하고 관련이 있거든요. 알겠죠? 그렇게 푸는 문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는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어렵습니다. 자, 그 다음에 36번은 뭐 김원봉이라고 하는 힌트가 확실히 있으니까 이건 의열단 고르라는 소리죠. 그래서 이제 그거 어렵지가 않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리고 37번은 국민징용령이라고 하는 게 1939년이거든요. 그래서 이 국민징용령은 전부 이게 충일전쟁 이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제 1, 2, 3, 4, 5번 중에서 충일전쟁 이후의 모습을 고르면 돼요. 그래서 이제 이것도 쉽게 정답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8번은 뭐 지청천을 총사령관으로 했다. 자, 그러니까 이거는 뭐 충칭에서 창립됐다. 이런저런 힌트를 종합해 봤을 때 이건 대한민국 임시정부 산하 군사 조직인 한국 강복군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한국 강복군 고르라는 소리니까 국내 정진군을 편성해서 국내 진공 작전을 추진했다. 뭐 쉽게 정답이 나옵니다. 그렇죠? 그다음 이제 39번 문제는 39번부터가 이제 현대사예요. 아까 제가 현대사가 문제가 좀 많이 나왔다 그랬잖아요. 39번에 보시면 요건 이제 남북 정치 협상의 배경이 뭐냐? 48년 4월 달에 평양에서 열린 남북협상, 남북정치협상의 배경이 뭐냐? 남한만의 단독총선거가 결정된 게 배경이다. 뭐 그거 알면 뭐 딱 답 고르면 되죠. 자, 그 다음에 40번 문제. 자, 이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물론 이제 공부를 정석대로 하신 분들은 뭐 쉽게 풀었겠죠.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그 이제 일반인들 말하는 거죠. 그냥 취업 준비하느라고 그 다음에 이제 또는 뭐 고2고3들 중에서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요 40번 문제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특히 이제 한능검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 현대사 그냥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제가 이번에 이제 현대사 문제를 왜 이렇게 많이 냈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상당수가 이제 현대사를 그냥 이제 버리는 사람들이 많죠. 현대사 버리면 안 될 것 같아요. 이렇게 7문제나 나오면 황당한 거죠. 이게 가가 지금 뭐냐면은 이게 에치슨 선언이에요. 에치슨 선언이 언제냐면은 1950년 1월입니다. 6.25 전쟁이 일어나기 바로 몇 달 전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 이제 나는 이게 뭘 것 같아요? 이게 이제 한미 상호방위조약이죠. 6.25 전쟁이 끝난 몇 달 뒤입니다.
1953년 10월이죠. 1953년 10월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요 사이에 있었던 걸 고르라는 거예요, 이게. 요 사이에 있었던 걸 고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공포로 석방이죠. 정전협정, 휴전협정이 체결되기 바로 한 달 전에 당시 이승만 정부가 미국과 협의 없이 전국의 7개 포로 수용소에서 방공포로 3만 7천 명을 일방적으로 석방을 합니다. 방공포로 석방 조치가 요 사이에 들어갈 수가 있겠죠. 물론 자, 뭐 공부를 정석대로 하신 분들은 아, 뭐 엄청 쉬운 문제죠, 사실. 근데 이제 보통 억지로 이제 자격증이 필요해서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 쉬운 문제 아니다. 자,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 이제 41번은 요게 이제 그 되게 유명한 대통령 선거입니다. 1956년에 있었던 제3대 정부통령 선거. 자, 여기서 이제 신익희가 돌풍을 일으켰지만 신익희가 갑자기 죽는 바람에 자, 그 이승만이 이제 어부지리로 당선이 되죠. 그리고 그 신익희 표가 상당히 많이 무효가 되면서 또 일부는 누구죠? 조봉암한테 흘러 들어가죠. 그래서 이제 조봉암이 거의 200만 표 가까이 득표를 하는 돌풍을 일으켰습니다. 자, 이 41번 선거가 바로 1956년 제3대 정부통령 선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돌풍을 일으킨 그 조봉암이 진보당이라고는 혁신계 정당을 만들었는데 당시에 이승만 자유당 정권은 다음 대통령 선거에서 진보당 자, 그 다음에 이 조봉암이 자신의 강력한 어떤 라이벌 경쟁자로 부상을 하니까 이제 이 그 진보당 사건을 일으키죠. 진보당 사건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평화통일 세력에 대한 탄압이기도 하지만 이승만에 대한 어떤 그 정적 제거죠. 정적 제거. 알겠죠? 그래서 이제 정답이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그리고 42번. 42번은 요걸 아예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이게 이제 4.19 혁명 이후에 자, 이승만 정권이 무너지죠. 그리고 이제 장면 정부가 들어섭니다. 이 장면 정부가 이제 들어서고 나서 이제 제야와, 그러니까 이제 학생과 혁신계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이렇게 통일운동이 등장을 합니다. 가자 북으로, 오라 남으로, 만나자 판문점에서, 그러니까 남북 학생회담 주장, 중립화 통일론, 뭐 이런 그 통일운동이 혁신계와 학생들을 주장, 그러니까 중심으로 해갖고 막 부각이 되죠. 자, 당시 이제 장면 정권이 어떻게 했냐? 자, 이런 그 혁신계와 학생들의 통일운동을 탄압을 했죠. 억압을 했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시기적으로 어디쯤 들어가야 되겠습니까? 4.19 혁명으로 장면 정권이 탄생하고 장면 정권 시절에 60년 11월, 그때쯤에 일어난 게 바로 학생과 혁신계를 중심으로 이제 통일운동이 일어난 게 바로 이거거든요. 아시겠습니까? 자,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43번. 이건 진짜 어렵습니다. 43번 문제는 이건 어려워요. 사실 83 긴급 경제조치를 내는 거는 이건 좀 제가 봤을 때는 한능검에서 좀 많이 나갔습니다. 이게 이제 72년이에요. 박정희 정권이 당시에 이제 그 결국은 이제 지하자금을 활성화시켜갖고 이제 기업들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83 긴급 경제조치라고 하는 것을 발표를 하죠. 여기서 83 긴급 경제조치를 뽑아줄 수 있었으면 이 문제는 쉬워요. 여기 박정희 정권이다 하면 쉽습니다. 그런데 그거 못 뽑아주잖아요. 이 문제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는 아마 제가 정답률을 가지고 있진 않지만 정답률을 가지고 있다면 제가 봤을 때 여기는 30번 문제하고 여기는 43번 문제가 정답률이 제일 낮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런 문제들 때문에 90점 이상 고득점은 쉽지 않습니다. 이 정도 되면 문제 어려운 겁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갑니다. 여러분들 그 최저임금위원회는 그러니까 뭐 솔직히 그냥 여러분들 좀 어렵게 하려고 그냥 낸 거예요. 최저임금위원회가 이제 1987년에 만들어졌거든요. 87년 노동자 대투쟁 이후에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거는 뭐 그냥
뭐 그러니까 이번 그러니까 그냥 스킵하셔도 돼요. 그다음에 이제 44번은 요게 이제 87년 6월 민주항쟁 말하는 거죠. 자, 그다음에 이제 그리고 45번 문제는 요건 이제 김대중 정부 이제 6.15 공동선언 이후에 남북 정상회담 6.15 공동선언 이후에 김대중 정부에서 이제 끊어진 철도를 연결하는 작업 뭐 그거니까요.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고. 자, 46번. 46번 문제가 어렵지는 않은데 요건 지금까지 안 하던 시도죠. 안 하던 시도입니다. 뭐 문제는 참 신선해요. 역대왕의 호칭을 물었는데 자, 그 우리나라 최초의 묘호가 이제 바로 태종무열왕 김춘추할 때 그 태종이라고 하는 묘호를 쓴 게 중국식 묘호를 쓴 게 이게 처음이에요. 그러면 이 태종이라고 하는 묘호는 원래 이제 위대한 군주한테 붙이는 거죠. 자, 그래서 동그라미 1번 맞고요. 그다음에 이제 고려 태조 왕건. 고려는 보통 이제 우리가 조와 종을 붙일 때 조는 어떻습니까? 창업 군주나 공 있는 군주는 이제 조를 붙이고, 그다음 이제 덕 있는 군주는 종을 붙이고, 보통 이제 태조 건국한 태조 말고는 다 종을 붙여요 보통. 고려는 이제 그게 정확합니다. 다 종이에요. 근데 조선은 지멋대로입니다. 조선은 조자 붙은 임금이 되게 많아요. 이게 이제 완전히 뭡니까 고무줄처럼 늘렸다 줄였다 했다는 거죠. 자, 그다음에 이제 그리고 이제 원간섭계 충렬왕처럼 충렬왕 충산왕처럼 이제 임금의 묘호가 이제 강등된 거죠. 그렇죠? 그런 케이스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조선의 군주 중에서 연산군과 광해군은 이 반정으로 쫓겨났기 때문에 이 조와 종이라고 하는 정식 묘호를 받지 못했죠. 자, 그런데 동그라미 5번이 왜 틀렸냐? 연산군이 중종 반정으로 폐위된 거죠. 광해군은 인조 반정으로 폐위된 겁니다. 말장난친 거죠, 말장난. 그렇죠? 자, 그런데 46번 문제는요, 난이도가 높아서가 아니라, 요건 이제 지금까지 안 하던 시도기 때문에, 요건 문제 신선합니다. 문제 신선합니다. 그 다음 이제 47번은, 뭐, 역대, 그, 우리나라, 우리 역대의 그 노비신분을 물은 거예요, 노비신분. 그렇죠? 이 중에서 이제 노비신분과 관련된 걸 고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뭐 정답은 쉽게 나옵니다. 그 다음 이제 48번의 세시풍속은 여러분들이 그냥 스킵하세요. 뭐 세시풍속 문제가 보면 이제 최근에 한 2, 3회 칠 때마다 한 번씩 나오죠. 그래서 뭐 세시풍속은 뭐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잘하는 게 나올 수도 있지만 이렇게 삼진날 같은 경우에는 요즘 사람들은, 요즘 젊은 사람들은 삼진날 아예 들어본 적도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냥 요거는 뭐 스킵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49번 문제는 요건 이제 역사 속의 지명이죠. 특이하기도 요건 이제 나주를 물었습니다. 나주. 자, 그래서 이 나주와 관련된 게 이제 동그라미 5번에 이제 태조 왕건이 자, 궁예의 부하 시절에 수군을 이끌고 후백제를 배후에서 견제하기 위해서 나주, 당시 지명으로 금성이라고 했죠. 이 나주, 금성을 이제 쳐서 점령한 고 이야기입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그리고 뭐 다른 건 됐고 50번 50번 이거 독도죠. 독도. 독도와 관련된 것인데 뭐 나머지는 전부 독도와 관련된 게 맞아요. 자, 맞는데 동그라미 2번은 요건 거문도죠. 거문도. 알겠죠?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50문제를 쭉 한번 이제 훑어드렸습니다. 훑어드렸는데 이제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려보면 그렇게 쉽진 않았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뭐 70점대 후반 80점 맞는 정도는 뭐 한 2주일 체계적으로 공부하면 가능하겠지만 이 90점 이상 고득점은 또 쉽지가 않아요. 그 다음에 이제 그리고 이번에 아까 제가 뭐 말씀드렸지만 여기 뭐 43번이나 30번 같은 문제 좀 어려운 문제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이번에 여러분들이 이제 고득점이 어려웠던 주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자, 현대사를 여러분들이 다들 부담스러워하니까 공부하다가 이제 현대사 부분은 그냥 스킵하는 경우 많잖아요. 근데 이번에 현대사에서 왕창 나왔습니다. 일곱 문제만 왕창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마 그래서 또 현대사가 또 현대사를 아예 공부 안 한 사람들은 조금 이제 그 고득점이 좀 쉽지 않았을 거다. 이렇게 보여지고. 그 다음에 또 이번에 또 특징이라면 그 기타 주제 있죠. 요 기타 주제가 되게 많이 나왔습니다. 기타 주제가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자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도 올해 뭐 두 번밖에 안 쳤으니까요. 또 시험은 계속 돌아옵니다. 시험은 계속 돌아오는데 제가 뭐 여러분들한테 뭐 그 다음에 이제 요 뭐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뭐 이번에 친 사람들이 보는 경우는 드물겠죠. 앞으로 이제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도대체 어떻게 나오냐 이렇게 이제 보겠죠. 그분들한테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한 2주 정도는 하루 2시간씩 2주 정도는 체계적으로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셔야 진짜 망신 안 당합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이걸로 이제 58회 그 리뷰 자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